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녹차와 함께 이것 마셨더니 암 크기가 10분의 1로 줄었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좀 차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차와 이것을 먹었더니 암의 크기가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매일 먹는 물을 이것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10분 사전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바로 그 식품은 녹차와 현미차입니다. 이 마쓰시마 교수라는 분이 도쿄에 있는 대학병원과 시즈오카현 기요미즈시 시내의 병원에서 이두 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방광암은 굉장히 그 발병하기 쉬운 암인데, 재발이 쉬운 암인데, 시즈오카현의 사람들은 도쿄의 환자들에 비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꽤 걸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즈오카현에는 차 산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차를 재배하는 곳이죠. 이곳 사람들은 한번 달인 녹차를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고 남은 차 찌꺼기도 식용으로 이용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쿄의 사람들과 시즈오카현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시즈오카현 사람들은 이 차 산지 재배가 있어서 녹차를 매일 마시고 또 녹차의 그 찻잎 찌꺼기죠. 그것도 먹는 식생활 습관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마쓰시마 교수는 차와 바람에 관한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방광암의 증상을 보이는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물을 준 경우와 녹차를 준 경우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녹차가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런데 암의 발생을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암이 커지는 것은 분명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녹차잎이라 하더라도 발효 정도에 따라서 카테킨의 함유량과 암 억제 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녹차의 종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 똑같은 녹차가 아니고 녹차잎 잎이 이제 얼마나 발효됐냐에 따라서 녹차, 우롱차, 홍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녹차는 이제 전혀 발효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우롱차는 반쯤 발효한 것을 말하고, 홍차는 완전히 발효한 것을 말합니다. 이 발효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카테킨의 함유량이 달라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암 억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 될수록 카테킨의 함유량이 줄어들고, 이제 카테킨의 함유량이 줄어들수록 이제 암의 억제 효과는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녹차뿐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상승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도 실시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녹차와 현미차를 섞은 사료를 먹은 그룹은 암의 최적이 5.8%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이제 안 먹인 그 그룹에 비해서 녹차와 현미차를 섞은 사료를 먹은 그룹이 암의 최적이 5.8%밖에 되지 않았다. 또암 발생률도 대조군이 95%를 나타낸 반면 녹차와 현미차 그룹은 절반 이하인 45%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차 한 가지보다는 녹차와 현미차를 함께 마실 때암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또 이제 보통의 사료에다가 이제 콩가루, 메밀가루, 녹차, 그리고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같이 섞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그암 억제 효과를 봤더니 보통의 사료는 100%입니다. 100%. 이제 이 100%라는 것은 암의 최적이에요, 최적. 발생률이 아니고 최적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의 사료에 콩가루 섞었더니 암의 최적이 46.4%가 됩니다. 절반 정도가 줄었고요. 이번에 또 보통의 사료에 메밀가루 넣었더니
44.2%, 이것도 거의 뭐 절반 정도 준 거죠. 또 보통의 사료에 녹차를 이제 섞었더니 17.4%다. 이건 거의 5분의 1, 뭐 6분의 1 정도 준 거죠. 그리고 보통의 사료에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섞었더니 암의 최적이 5.8%, 거의 이건 20분의 1로 줄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많이 준 거죠. 이 실험에 사용된 식품들에는 이제 아무 선물이 없는 게 아니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틴유 같은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마스시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밀가루에는 루텐이 들어있고 콩가루에는 다이젠이 들어있고 또 제니스테인, 노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또 현미차에는 시아니딘, 글루코시드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항암작용으로 익히 알려진 성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녹차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이제 효과를 냈다. 물론 녹차가 아니어도 효과를 냈겠지만 특히 현미차 같은 경우에는 녹차와 함께 먹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어떻게 마셔야 되느냐. 현미차를 끓이시는 겁니다. 현미차를 끓인 후 이걸 식혀서 물 대신 드시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죠, 이렇게. 체중 6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섭취 권장량은 메밀가루는 9g, 콩가루는 8g, 녹차는 18g, 녹차와 현미차 혼합은 20g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녹차와 현미차를 이제 잘 섞어서 매일 18에서 20g 정도 마신다면은 하루에 10잔 이상이 적당량이라고 이제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잔 이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물을 2리터 마셔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물의 양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녹차 현미차를 잘 섞어가지고 하루에 10컵 이상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보통 뭐 물 다양하게 드실 거야. 뭐 정수기 물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생수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차를 끓여 드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보통 집에서는 이제 차를 끓여서 먹고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그 정수기 물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정수기 물이 제일 안 좋습니다. 필터로 미네랄도 다 걸러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수를 최고로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생수보다는 좀 아니지만 한번 끓였기 때문에 각종 뭐 살아있는 효소들이 다 죽는다 이래서 이제 생수보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찻잎을 넣고 끓이면은 이 차에서 미네랄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그걸 또 괜찮다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 드실 때 그냥 뭐 정수기 물 드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찻잎을 넣어서 미네랄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굉장한 암 억제 효과 내지는 다양한 미네랄 섭취에 큰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물은 이렇게 해서 10잔 이상 마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물 대신 이것 드세요. 암의 모든 과정에 탁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상 물을 많이 마시죠. 뭐 일반 물도 너무 충분히 좋지만 또 많이 마실수록 좋지만 뭐 이 물 자체가 일종의 항암 성분이 있고 또 암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면은 암 환자분들에게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으로 미국 하버드대학 의학부에서 공부하셨고 암 예방식품에 대한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차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에이 그 뭐야 뭐 녹차가 무슨 항암효과가 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녹차야말로 굉장히 항암 성분이 풍부한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마실 때 떫은 맛이 나거든요. 이 떫은 맛이 왜 나냐면요. 바로 카테킨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차에는 이 카테킨류가 10% 정도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카테킨류에
다양한 효용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녹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밝혀진 것이 녹차의 카테킨에 의한 발암 억제 작용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란 성분이 발암을 억제하더라 라는 거죠. 녹차수도 주요 카테킨류를 보시면요,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드, 에피갈로 카테킨, 에피카테킨 갈레이드, 에피카테킨, 이런 식의 네 종류의 카테킨류가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이 카테킨 성분들인데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을 쭉 보면은 뭐 식도암, 십이지장암, 결장암, 조기위암, 진행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장암, 폐암, 소장암, 피부암, 이런 모든 암들에게 암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카텐킨이 암 진행에 미친 영향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발암 물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발암 물질 기능을 없앱니다. 두 번째, 발암 물질에 의한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습니다. 돌연변이 세포를 원래대로 되돌리죠. 그리고 세 번째, 세포가 암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차카테킨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또 주목받고 있는 이 녹차 카테킨의 그 효과가 있는데요. 바로 항파일로리균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염이나 위궤양, 위암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녹차가 이런 파일로리균을 잡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시즈오카현 세이브 하마마스 의료센터 내시경과 야마다 마사미 과장이 이제 연구를 해봅니다. 녹차 카테킨의 항파일로리균 작용 연구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파일로리균을 샬레에다가 배양을 한 다음에 여기에 카테킨을 첨가하니까 파일로리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또 파일로리균에 감염시킨 쥐에게 차 카테킨을 투여하자 위 점막의 장애가 억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샬레 파일로리균을 배양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녹차에 카테킨을 뿌리니까 균이 죽고, 또 파일로리균에 감염시킨 쥐에게 차 카테킨을 투여하자 위 점막의 장애가 억제됐다는 거죠. 또 파일로리균 감염자 34명에게 하루 700mg의 녹차 카테킨을 1개월 동안 투여하면서 그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녹차 카테킨에 의한 인체 내 파일로리균 제거 효과인데요. 투여 전과 투여 후, 그러니까 1개월 정도 투여를 한 거죠. 보시면은 이 파일로리균의 활성률, 활성을 나타내는 수치,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이 파일로리균의 활성, 이제 가로축이 시간인데, 뭐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만큼 녹차의 카테킨이 파일로리균에 굉장히 그 좋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은 암 억제 효과 외에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 다이어트 효과 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작용 외에도 많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의 투여량을 참고해 봤더니 약간 진한 녹차는 5에서 6잔, 식후에 한 잔에서 두 잔 마시는 것 외에 목이 마를 때마다 수시로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리차 같은 거 먹듯이 여러분들이 녹차를 이제 그 생수나 보리차 대신에 녹차를 드시면은 이 카테킨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늘어나겠죠?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 이제 녹차의 카테킨의 성분들이 이제 암 예방, 항암 작용은 물론이고, 뭐 콜레스테롤, 다이어트, 이런 모든 것에 전방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차 카테킨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 꼭 좋은 차를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또 이게 뜨거울수록 이 카테킨이 잘 우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약간 미지근하게 마신다 하시면은 두 번, 세 번 우려서 마시면은 카테킨을 그만큼 섭취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녹차는 암의 전 과정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 진한 녹차를 하루에 5에서 6잔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일로리균은 우리가 그 위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파일로리균을 이제 이 녹차의 카테킨이 잡는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럼 최소한 위암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실험 결과도 보여드렸지만 거의 모든 암에 전방위적으로 좋은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매일 마시고 또 수시로 마시는 거잖아요. 이 물만 바꿔도 우리가 암이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좀 덧붙여 드리면은, 제가 이제 암 전문의이신 문창진 원장님과 뭐 많은 인터뷰도 하고 컨텐츠 찍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차종류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무 뜨거운 차는 오히려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를 드실 때는 뭐 100도씨의 물을 우리가 끓여서 그 차를 부어서 마시잖아요. 그때 그것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좀 식혀서, 식힌 다음에 천천히 드셔야지 이게 암을 억제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바람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뜨거운 차 이런 것들이 바람의 원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을 이기시는 몸, 암이 살기 어려운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녹차, 뭐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차도 좋고 홍차도 좋고 뭐 녹차를 베이스로 한뭐 보이차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시면은 물 대신 드신다면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암의 성분들, 항암의 효과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항암 효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커피를 좋아하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하시는 암 전문의 문창식 원장님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 커피라는 게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국민 음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음료로 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커피를 끊어야 되나? 계속 마셔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이 커피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 중에 암과 연관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화학적 구성은 카페산과 키나산의 결합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커피 한 잔당 클로로겐산의 함유량은 레귤러 커피의 경우 15에서 325mg, 인스턴트 커피는 55에서 24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의 클로로겐산 때문에 커피가 이제 항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결장암, 간장암, 설암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암에 대한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야가사키 교수팀이 암세포의 증식, 침윤에 대한 커피와 그 성분 관계를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실험용 쥐의 장 각막에서 떼어낸 중피세포를 배양한 후에 거기에 실험용 쥐의 암세포를 배양하여 관찰을 했는데요. 현미경을 통해 1제곱미터당 암세포 수를 세어서 암의 침윤력을 판정을 해 보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분말 수용액, 클로로겐산, 카페산, 키나산을 각각 첨가한 것과 보통의 물을 넣은 대조구를 이제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 결과 대조군보다 모두 효과적으로 침윤 억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쥐를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죠. 한 그룹에는 이제 그세 그룹에는 각각 이제 암세포를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이제 바람 작용이 일어나서 암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그룹의 쥐에는 물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클로로겐산을 넣고 한 그룹의 쥐에는 카페산을 넣고 한 그룹의 쥐는 키나산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생기는가를 보는 거죠. 그랬더니
모두 물을 넣은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침윤 억제가 되더라.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카페산, 키나산이 모두 암 억제에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중 ICP 수용액은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가사키 교수팀은 커피와 유효 성분을 입으로 섭취했을 때 생체 내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ICP 수용액을 쥐에게 먹이고 일정 시간 단위로 채집한 실험용 쥐의 혈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투여한 지 1시간 후부터 암세포의 증식과 침윤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2시간 후에는 최대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작용은 적어도 5시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피와 그 유효 성분을 입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효과가 1시간 후부터 나타나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ICP 수용의 농도를 바꾸면서 혈청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 결과 1회에 체중 100g당 12.5mg을 투여했을 때 효과적으로 증식 침윤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피와 그 함유 성분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메커니즘에 대해 야가사키 교수는 활성 산소와 관련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원래 클로로겐산 같은 커피 성분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항산화 작용은 암 침윤의 억제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야가사키 교수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커피와 암의 침윤 억제 작용을 한번 볼까요? 봤더니 이거는 이제 실험용 쥐에게 인스턴트 커피 수용액을 먹이고 일정 시간마다 혈청을 채취해서 암의 침윤 억제 효과를 측정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1시간 뒤부터 나타났고 2시간 후에 최대가 되었으며 적어도 5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커피의 양에 따른 암의 침윤 억제 효과인데요. 이제 각각의 양의 커피를 이제 그 물에 녹여서 실험용 쥐에게 먹인 겁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채취한 혈청에서 암의 침윤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는데요. 효과는 체중 100g당 12.5mg에 나타났고 20mg에서 거의 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커피에서는 농도가 더 진해져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 100g당 20mg 정도가 이제 가장 그 효과가 좋은 최대치의 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커피 섭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이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라는 것은 체중 60kg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스턴트 커피 분말이 7.5g이 필요한데요. 이 인스턴트 커피 분말 7.5g이 이제 약간 진한 커피 두 잔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정도의 양을 매일 마신다고 해서 이제 뭐 암의 증식, 뭐 침윤이 막아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리하게 맞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커피도 암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지시고 커피를 이제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귤러 커피냐, 인스턴트 커피냐, 뜨거운 커피냐, 마이스 커피냐 뭐 여기에 따른 효용의 차이도 아직은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암을 낫기 위해서 일부러 뭐 커피를 마실 이유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일부러 뜨겁게 먹는다거나 일부러 차갑게 먹는다거나 뭐 인스턴트 커피를 이제 뭐 일부러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를 좋아하는 암 환자분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냥 커피를 두 잔 정도까지는 이제 즐기셔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커피에 부작용이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작용이자 부작용인데 커피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경 흥분 작용과 이뇨 작용을 일으키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마실 경우에 불면증이 이제 시달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은 뭐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뇨 작용 그리고 뭐 불면증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항암 작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몸무게 60kg 기준 커피 분말 7.5g이 이제 필요하고요. 레귤러냐, 뭐 인스턴트냐, 뜨겁냐, 차갑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트 커피는 믹스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타먹는 아메리카노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믹스커피는 설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그렇게 뭐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암 억제 식품 사전에 그 나온 이제 대략적인 식품들, 거의 모든 식품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제 식품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알고 드시는 만큼 그 음식은 내게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암 억제 식품 사전에 대한 리뷰는 끝났지만 제가 또 다른 좋은 암에 대한 책들을 리뷰를 해드릴 거거든요. 함께 공부해 가면서 같이 암의 치료, 암을 완전히 없애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